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물어보시면 누구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꽤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웃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미리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뭐든지 미리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라는 여성은요, 애굽의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분들이 다 중심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종의 가정,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것도 오랫동안 노예 문화 속에 젖어 있죠. 그 가정도 노예 문화 속에 젖어 있고 생활하는 방식도 그렇게 젖어 있죠. 왜냐하면 통치하는 사람이 노예 생활에 젖어 있지 않도록 하면 통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뭐였습니까? 언어도 바꾸게 만들고 습관도 바꾸게 만들고 이 고스톱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 때 유리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 이슈를 잊어버리고 즐겁게 갈수 있도록. 그래서 독재자일수록 스포츠와 섹스와 또 뭐라 그럽니까? 뭐 향락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하죠. 지금 미국이나 이렇게 원주민들을 상대하는 곳에는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술이나 이런 것, 마약 같은 걸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참안 좋은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들 뷰티풀 차일드라는 영화에 보면 원주민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쓰는 장 같이 무슨 가둬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쉽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들이 무너지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속성을 공급해 주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귀한 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노예나 지배 계층이 갖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자라나니까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이 노예들의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현실 생활이 편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살아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시킨 대로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때그 생활이 편안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싸워야 되고 박해를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노예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여자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이 가정에 뭐가 이렇게 볼 것도 있고 들을 것도 있겠어요? 별로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적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뭘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속에 진정한 신앙 고백은 없더라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릴 때 보았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큰 어떤 삶의 어떤 틀을 형성해 온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 가정에서 태어나서 노예다운 삶, 노예로서의 생각, 사고, 습관에 젖어 있는 그 문화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매일 강제 노동에 시달리니까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보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그 정도였지 많은 대다수의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학자들 얘기하면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면 북쪽에 고향이 있는 분들이 다 북으로 올라갑니까? 이곳에서 정착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문은 하는데 올라가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가 그들이 또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땅에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희망 없는 곳에 성장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많은 경우.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여러분의 환경에서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를 이렇게 만나서 옛날에 이제 그 아주 사복고시 그때 어려울 때그 했던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중매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안 해요. 왜요? 저 사람은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온 시골의 식구들이 다 투자했는데 짊어져야 될 짐이 안 봐도 뻔하고 너무 많아요. 아주 지혜로운 자매더라고요. 이 지혜로운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좀 씁쓸한 생각도 드는데, 야, 굉장히 계산이 빠르다. 저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이죠. 거기에 태어난
그런 딸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리암은 그 속에 늘 하나님께 주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430년간 살아왔던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데 있어서 모세의 태생부터, 모세의 태어남부터 지켜보고 그 모세가 결정적으로 이 구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세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자꾸 태어나니까 불안을 느낀 바로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가족 몰살시킨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구원자로서 훈련받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 또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 미리암이라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고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 그래서 그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이 미리암의 노래를 따라 불렀고 화답했고, 그리고 광야길 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광야길의 고달픔을 잊게 만들었던 위대한 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암이 어떻게 이 노예의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태어나니까 부모님도 지지리도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자녀들 돌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노동판 가고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면서 자녀들한테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곳에 태어난 자녀라고 보시면 되죠. 교육 환경이나 모든 곳에서 소외되고 새로운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것도 노예가요 430년, 400년 동안 이렇게 쭉 지배되어 왔으니까 이미 노예 생활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 젖어 있는 그 환경 속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이렇게 환경이 나를 만들었다고, 이제 사람이 좀 성숙하면요 내가 살아가니까 내 자신이 최고다, 내 자신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라 그러거든요. 객관화, 나를 또 다른 대상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완전히 자기 속에 붙어 있으면 자기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떼어놓고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객관화라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 성숙하게 돼요. 자기를 살피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인간적으로 난 잘못된 거 없어요. 오라, 맞아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객관화시켜 보면 말씀 앞에서 나는 아,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구나. 신앙생활은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죠.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또 깨닫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객관적이라는 것은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새롭게 조명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미리암을 이렇게 보면 미리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일들이 뭘까 할 때, 제일 먼저는 가정교육을 바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온 후에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일본에 뭡니까, 이 신사에 절하게 만들고 종교까지도 다 거기에 굴복하고 문화까지도 다 일본 문화에 젖어들고 불과 36년간 지배받았는데 그렇게 다 변해버렸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그리워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요즘은 많이 보이진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것이 그립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그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그립듯이 옛날 게 그리워지거든요. 430년간 그렇게 받으면서 그들 속에 애굽의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애굽 문화에, 그리고 그 생활 속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애굽에서 만든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또 그들을 지배하는 문화니까 무언가 있겠다 생각해서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와
또 그런 우상 숭배의 삶 속에 이들이 젖어 있었어요. 에스겔서 20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의 죄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님들, 요게벳과 아므람이죠. 아므람 아버지, 요게벳 여자. 이 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그들이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넣어준 거예요. 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정체선 우린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내셨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것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그 가정 속에는 두 사람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과 또 그 가르치는 걸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삼남매죠. 삼남매. 아론, 미리암, 모세. 셋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지도자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 부모들의 교육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들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했던 일은 모세를 볼 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물에 던지지 않고 이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 자기들이 살 길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한 거예요. 만약 숨겼다가 들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바로의 임금의 그 명령과 그 자기 육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길렀던 그 미니멈, 그러니까 맥시멈 기간이 3개월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되면 울음소리도 커지고 주변에 소문도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길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모세 부모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이미 아론과 미리암은 태어나 있었죠. 미리암은 이때 한 12살에서 15살 되었을 것이다. 모세는 이제 아론은 모세보다 조금 위니까 아마 모세는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태어났던 그 어간의 사람, 남자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이 부모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들 하는 거 보잖아요. 보는 거예요. 보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하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신앙은요, 관점의 변화거든요. 관점. 어떻게 보느냐. 이 아이를 볼 때, 불쌍한 것, 너 왜 이 시대에 태어났니?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나지. 왜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니? 내가 부모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단다. 사랑하지만 아깝다, 할 수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물에 던지자. 이렇게 했다면 그 아이들도 어릴 때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한다고요. 똑같이 배운다고요. 부모를 통해 배우는 그게 학습이 모방이잖아요. 부모를 통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님들, 제가 자녀들, 제가 어디 세미나 가고 물어보거든요. 자녀들한테 야단칠 때 쓰는 욕 있잖아요. 그 욕이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클 때 부모님한테 듣던 욕이에요? 대부분요, 클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욕을 자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한다니까요. 그게 이미 내 속에 배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지만 나는 부모님과 그 가정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도 여러분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는 그 말과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삶에 스며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아이가 아름다운이라는 것이 신체적으로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런 거예요. 이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경의 관점에 따라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 관점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임의로 세상 임금의 명령에 내가 복종해서 이 아들을 우리가 살겠다고 죽일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니다.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부모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아들을 귀하게 기른 거예요. 귀하게. 여러분 자녀 볼 때 어떻게 해요? 어쩌다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이 돼가지고 속이란 속은 다 속이고 그렇게 아이들의 행동을 보지만 여러분 우리들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다고.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식한테 내가 희망을 걸었다가 뭐 하겠냐? 여러분, 자식이 희망 거는 거는 문제가 있죠. 희망 걸었다가 나이 많아서요, 고생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럼 잘 자라준 것만도 기쁨이야. 보통 그러잖아요. 내한테 잘 안 해도 괜찮아. 너만 잘 살아도 괜찮아. 그게 진실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말은. 왜냐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아이를 길러주고 그 자녀가 부모한테 잘한 거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기대하면 상처가 계속 되니까 괜찮아. 내한테 안 해도 괜찮아. 너만 잘 살다면, 너희 둘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그 말 속에는 자기가 스스로 상처받지 않게 한 방어 기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은 아픈 거예요. 왜 자녀를 그렇게 길렀는데 왜 바라는 것이었겠어요? 왜 자녀를 그렇게 길렀는데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 해주고도 기대하잖아요. 자녀에게 내 인생 다 투자했는데 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겠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모세의 부모들이 볼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볼때 포기하지 말고, 그 자녀에게 무슨 덕을 본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내 사랑이 더 필요한 자녀인가? 내 기도가 더 필요한 자녀인가? 내가 더 이렇게 믿음으로 훈련을 더 시켜야 될 자녀인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이거는 의지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호르몬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 그냥 남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서 보지 못했던 좋은 면들을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더 성숙한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부부 중에도 내가 어쩌다 이 남자 만나가지고 이 여자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날에 다 갚아주실 건데 내가 아직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이 안 깨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요. 왜? 삶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남자 만나고 이런 여자 만났는지,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저런 자식이 나오는지, 자기가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거기는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반발해서 내 교회에서 이래 하자. 안 해. 나는 내 고집이 있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한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질이 나타내는 고집이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실 때 어떡할까? 저 사람이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일까? 볼수 있는 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달간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하자 할때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이 다 있죠.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도 굉장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시들어져 가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기도가 시들어져 가고 특별히 새벽 기도가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육적으로 고달프고 세상이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력이 있으면요, 이걸 이겨내고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고 새롭게 해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데,
우리가 편한 것 찾다 보니까 육체의 힘은 강해지고 세상적인 힘은 강해지는데 내 논리는 강해지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내 속에 흐려지니까 뭐예요? 자기의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다가 지식과 물질이 조금만 더 부과되면 그걸 진리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모의 모습 속에 이 자녀들도 민족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미리암이 그 바로 공주에게 가서 히브리인 유모를 소개시켜주겠다 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 친엄마를 유모로 하잖아요. 참 재밌죠. 아이러니하죠. 자기 자식 키우는데 국가에서 돈을 줘요. 공주한테 돈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 키우는 거예요. 젖뗄 때라고 할 때, 젖뗄 때라는 뭐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간을 뭐 두 살 때다, 네 살 때다, 일곱 살 때다, 학교 들어갈 때쯤 된다, 뭐 이런 그 어간 사이에 모세에게 어떤 의식이 심어져 있어요. 왕궁에서 자랐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 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분명히 박혀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그 가정의 분위기와 그 자녀가 자라면서 그걸 심어준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산에 두날개 하는 그 김성곤 목사님 그 친구가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듣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더니 너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꼬마 때부터 당연하게 생각했죠. 예, 너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결혼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뭐 반응하든 말든 부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금 청소년 되니까 그 집도 믿어야 된다. 그 집도 믿어야 된다. 그 부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걸려 있어가지고요. 예수 안 믿고 그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여자는 거들떠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자기 과에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딱 마음에 들었는데 좋은데 여자는 교회 나가는데 집안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딱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앞두고 자녀하고 갈등 생기면 자녀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치, 믿는 여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집안도 믿어야 된다. 사돈끼리 서로 신앙 얘기해야지 딴 얘기하면 사돈이 무슨 만남의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는 믿는 여자.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습니까? 집안도 다 믿습니까? 그래 무슨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지금 사모님 만나보면 전도하러 나온 사람인 줄 알았대요. 처음 여자 만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남자가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전 옛날에 이런 말 못 썼어요. 그래서 많이 퇴짜 먹었어요. 그런 말 많이 써야 된대요. 아, 예쁩니다, 우아합니다, 뭐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쫙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첫 마디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더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 뭐 부산에 이러니까 2월만 되면 전 세계 목사님들이 거의 15,000명에서 2만 명 모이는 세미나를 하잖아요. 참 이게 중요하다.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냥 교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의식적으로 뭐 심어주는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뭐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암기하는 거 보여주든 냉장고에 앞에 말씀해놓고 뭐 중얼중얼 엄마 뭐해? 그럼 엄마 지금 말씀 외우고 있어. 아빠 뭐해? 엄마하고 같이 말씀 외우고 있어. 이게 아이들한테 보이지 않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주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이 백성을 이 노예 가운데 구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의식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가정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보니까 아이를 석 달이나 키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키운 거예요. 맥시멈이에요. 석 달 키우면 그 다음에 드러나니까 안 되죠.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이 두려워서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주고 하나님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것. 우리 흔히들 잘 얘기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과 맥스 주크의 가정. 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방에 있었던 두 가정을 가문을 한 잡지사 기자가 추적해서 살펴보니까 후손들을 다 보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그 대북운동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초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입니다. 12명인데 한 명은 일찍 죽고 11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11명의 아이가 살았던 지역을 뒤조사했더니까 이 자손 속에서 이 가정 속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다 흩어졌는데 카운티라 그러죠. 미국은 카운티. 이런데 또 그런 주나 이렇게 할 때 이 자녀들로 인해서 미국 재산의 손해를 입힌 것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구선이 뭐 878명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부통령 한명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다들 미국의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 자녀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부부를 보면 몇 가지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또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그걸 부모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미국에서도 연구했더니 부모가 함께 기도하고 부모가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사는 그것을 아이들이 볼때 그것이 정신적인 유산이 되는데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 그 유산이 돈으로 환산, 미국 사람도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게 3,000불 정도. 한번 그 보는데 3,000불 정도의 정신적인 유산이 온대요.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350만 원이나 뭐 4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이게 18살까지 이걸 보게 되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자산이 많으니까 여러분 사업도요 자본이 많으면 넘어지지 않거든요. 영적인 자산이 많으니까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갈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원칙이 없었어요. 편한 대로 되어지는 대로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가문을 뒷조사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뭐 이쪽 자손 주로 교도소 이런 데 있고 사창가 뭐 그저 그렇게 산 사람들도 몇명 되지 않고 그런 삶을 뚜렷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가정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꿈을 주셔야 돼요. 노예 같은 우리의 삶을 살더라도 없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어머님들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 우리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너는 참 귀한 자식이야. 넌 큰일 할 거야.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해줬잖아요. 밥을 뜰 때도 어떻게 떠줬습니까? 식은 밥 아무렇게나 주지 않았잖아요. 꼭 따뜻한 밥에서 주고. 그게 별것 아니죠. 이밥 먹으나 저밥 먹으나 별 차이가 없지만 따뜻하게 지어서 밥을 주고 본인은 못 먹어도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주고 하는 그 정성과 사랑이 꿈이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요즘 그거 없죠. 라면 먹고 가. 떡볶이 사줄게. 김밥 먹어. 뭐 어디 피자 먹으러 가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 먹는 그 아이 속에서 뭐 하겠어요? 심지어 요즘 그러더라. 요즘 애들이 왜 말을 안 듣냐? 짐승의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데 우유, 소젖 사람의 젖을 먹어야 사람의 말을 듣는데 예? 이 짐승의 젖을 먹으니까 다시 짐승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게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석해야 돼.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침에 들어갈 때도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보면요 편지를 읽게 하거든요. 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편지 읽고 뭐 회상하도록 한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퍼레이션에 대한 분리에 대한 어떤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부모도 아, 내 자식이 떠나는구나, 자식도 부모를 떠나는구나, 그걸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적을 때에 많은 경우에 그 자녀들이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결혼식 때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편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힘들 때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 남자들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예, 얼마나 어렵어요. 그래도 자기 자리 꼿꼿이 지키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철없는 것 같지만 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일어나고 있으면 엄마가 자기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대요. 자기가 지금 돌아보면 그게 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니까 교회 청년들, 지금 다 나가는데 청년들 옆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교회 생활하고 넌 너대로 생활하고 의도적으로 그 아이에게 신앙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부모도 화나면 욕막 하는데 뭐.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막 선생 욕하고 교육자 욕하는데 그 아이가 뒤에서 뭘 듣고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부모들이 볼때 행복했거든요. 그 아이가 선생님 말 듣겠어요? 선생님 말안 듣는 아이가 부모 말 듣겠어요? 안 듣죠. 기대하지 마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노예 같은 그 환경, 430년이나 내려오는 그 노예 생활 속에 쩌들어 있는 그 속에서도 그 자녀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 희망과 생명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미리암이 모세와 아론이 그 시대를 넘어서서 이큰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섭리에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자, 3개월 동안 아이를 기르다가 이제는 할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아이다, 하나님 보시기 귀한 아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전 제가 제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재밌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게 대체 앞길도 안 보이고 이 점점 산다는 게 어려워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중에 위로받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목사도 저런 고민하냐? 저도 똑같아요. 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염려의 종류가 다를, 같은 것도 있지만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제 계획대로 사라진 게 없거든요. 제가 아마 제 계획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저 벌써 이 자리 없었을 거예요. 잘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엉망됐을 거예요. 제 습관대로, 제 계획대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으면 저를 바꾸기 위해서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살아온 삶을 보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어떤 마음도 가는가 하면, 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냥 나 눈앞에 문제만 보고 와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말씀드렸죠? 관심이 나에게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행하신 것안 보여요. 관심이 한 군데 딱 필이 꽂히면 그거 외에는 안 보여요.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여요. 오늘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하수가니까 강가에 두고 미리암이 따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지만 12살, 15살 되는 청소년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이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 바라본 거예요. 바라본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뒤에는 바로 군대, 앞에는 홍해가 오는데 백성들이 벌벌벌 떨 때,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는 그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요. 하나님 약속 속에서 이 믿음이 나오는 게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적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볼수 있을 때, 아, 주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약속하신 것이 정말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구나.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내가 옮기지 아니하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맞구나. 내 인생을 살펴보면서 주의 인자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기준 가지고 나를 봤다면 난 벌써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있는 그 긍휼과 자비로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이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은 한 1년, 뭐 이전에는 더 이전까지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를 이 말씀의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삶을 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보라면서 내 남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기가 막힌 일들 많이 보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중에서 하나님 행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응답하진 않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나중에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리암이 지켜본 최악의 사건이 뭘까요? 모세가 담겨 있는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갔을 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 저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명령자의 가정, 그 가정 공주의 눈에 발견됐을 때 우리는 이걸 좋게 보지만 여러분 한번 좋게 보는 관점을 한번 딱 떼내놓고 이 사건만 한번 보세요. 원수의 손에 직격탄으로 목격된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누구예요? 그 왕의 딸이잖아요. 이 왕이 서열, 계승 서열 1위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수, 명령한 그 원수의 손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 이 믿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니까 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더 큰 일을 할 때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하나님 하시는 그 믿음의 조각조각들이 내 삶 속에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큰 일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처음부터 이삭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 못 바쳤어요. 그 믿음 속에서 무너질 때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질 때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삶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도 아 하나님은 어떻든 약속하신 건 지켜.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다시 이렇게 세웠으라도 하나님은 부활시켰으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로 하여금 약속하신 걸 이루게 할 거야. 그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되니 신앙생활 연조가 오래됐다고 그분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멧돼신앙이라도 그게 믿음 생활이냐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나를 보게 되고 내가 우상처럼 생각했던 건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우상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은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그 작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있는 작은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 볼 때도 속상한 것 있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들으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 기도 제목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때 함께 기도하는 거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이 희망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몇 번인가 그렇게 하다가도 이 기도를 몇 년째 하는데도 제 아이는 저렇게 될까?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된다. 세 번째는요, 이 미리암은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건넌 이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모세의 노래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마리아의 노래, 이쪽 사가랴의 노래, 뭐 엘리사베스 노래 이쪽하고 연결 다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해 건넌 다음에 그가 이렇게 소고를 잡고 손에 소고를 잘 때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서 소고를 잡았다 그랬어요. 춤췄다 그랬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여인들 사이에 쫙 퍼지면서 온 군중이 얼마나 감격일까요?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 말탄자 저 강한 군대를 주께서 저 물속에 빠뜨리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감격 가운데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 미리암의 노래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광야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찬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걸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어요. 제 인생 속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립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죠. 아둘람굴에서 그들이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였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윗 왕조를 세운데 이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운 것이에요.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세운 거예요. 찬양이 뭘까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오늘 움직여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거 믿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입장 바꿔놓고라도 제가 저를 봐도 가만 안 둘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조금 들어가면서 제 속에 어느 날부터 하나님 옳으셨네요. 전에는 이게 왜 그러셨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제 체질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제 인간성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내 자신의 숨겨진 내 인간성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체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저를 치시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힘들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얘기도 가끔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오르셨, 이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저를 가장 제가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보람있게 느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선물 사줄 때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거 인정해 줄 때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받을 때 이런 부모로서 그게 기쁨이 뭐예요? 역시 우리 아빠야. 역시 우리 엄마야. 그것만큼 기쁜 언어가 없어요. 인정해 준다는 거, 사랑해 준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건 믿습니다. 내 삶과 동행을 믿습니다. 그 찬양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 나와도 그냥 뭐 그런갑다 이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국의 요크셔 지방에 세빈 베어링 골드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지방에는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이 되면 몇 주간 행사하는데 그 축제 중 하나가 교회학교 아이들이 찬송 부르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쭉 다니는 그런 축제가 있었다 그러네요. 이 선생님 마음속에 저 아이들이 그냥 저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을 부를 때 정말 저들이 자라서 복음의 전사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승리하고 나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글을 하나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의 가사가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우리에게 희망, 우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주의 언약을 늘 되뇌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내가 그 모습 살아가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살아간 삶이 자녀들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세워드리는 그 일,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뻔하죠, 그죠? 결과 뻔합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인정해드려요. 주님 맞습니다. 나를 이 새벽에 오시게 한 것 주님 맞습니다. 주님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완악한 사람이어서 주님께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주셨습니다. 외롭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존귀한 인생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다. 전 제가 그랬잖아요. 30대가 내 인생 속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돌아보면 그 30대가 없었으면, 긴 10여 년에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그 시기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 성질과 제 속성 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었을까? 역시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 욕심과 내 소원 따라 하나님 인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그 은총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길고 긴 여정, 그러나 오늘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강구되며 주님 앞에 고넬료의 기도가 기억되어지고 상달된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사람을 보고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미리암의 노래를 함께 부를 주의 백성들 그 후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